이번 편은 도라에몽의 흑오이 괴담 편입니다. 일단 도라에몽 괴담을 보기 전에 흑오이 괴담이 무엇인가부터 보도록 하죠. 흑오이 괴담은 어떤 시체를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불특정 다수의 목격자가 있으나 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그 시체를 증명할 수 없는 괴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괴담의 이름이 왜 흑오이가 된 것일까요? 때는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철입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모씨는 재래시장인 가락시장을 방문해 일명 서민 코스프레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찌개를 먹거나 말이죠. 대선 후보들이 시장 가서 국밥을 먹거나 이런저런 공약을 거는 등 선거철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모씨는 시장에서 김치찌개에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흙이 묻은 오이를 씻지도 않고 그냥 먹는 등 서민을 이해하며 자신도 별다를 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문제는 흙 묻은 오이를 그냥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흙 묻은 오이를 씻지 않고 그냥 먹지는 않습니다. 오이는 땅속에 자라지 않고 위에서 자라는데 농약 때문이라도 흙이 묻은 채로 먹지는 않죠. 아무리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더라도 흙오이를 그냥 먹은 것은 아예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서민 행보인양 선전을 하며 나도 너희들과 다를 게 없다 라고 보여주려고 하였겠지만 이 행동이 역으로 난 너희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관심도 없어 라고 보여주게 만들었고 일반 시민들 이들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는 흙 묻은 오이를 씻지도 않고 먹는 미개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모씨가 흙오이를 먹는 장면의 사진은 일파만파 퍼지게 되고 기사화까지 되면서 본 사람도 아주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 관한 기사들과 사진들이 온라인상에서 흔적도 없이 모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말이죠. 목격자는 많은데 증거가 하나도 남지 않은 괴담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돌아다니는 흑오이 사진은 그때의 사건을 회상하고자 나온 합성 사진이고 원본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흑오이 괴담은 어떤 실체를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불특정 다수의 목격자가 있으나 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없는 괴담을 말하게 됩니다. 웃기는 사건이자 괴담일 수 있으나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을 생각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많은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서민들은 흙 묻은 오이를 씻지도 않고 베어먹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다는 얘긴데 그런 분들이 대선에 나가는 상황이었으니 어떠한 괴담보다 무서운 현실인 것이죠. 심심풀이로 보는 캐랑의 괴담. 괴담들에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괴담들이 많습니다. 사실 목격자들 또한 정말로 목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것 또한 괴담을 보는 맛이지 않을까 합니다. 도라에몽에도 흑오이 괴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때는 1996년 9월 23일 심야에 난데없이 도라에몽의 방송이 나옵니다. 방송국 편성표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아무런 예고 없이 방송된 영상은 오프닝도 없었고 깜깜한 배경 속에 친구만 홀로 어딘가로 걷고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심지어 BGM도 없고 적막하게 아무런 소리도 없이 친구가 계속해서 어둠 속을 걷고만 있었죠. 그렇게 10분가량 하염없이 걷던 친구가 갑자기 이카나캬 라고 말하고 방송이 종료가 됩니다. 방송 내용도 이상했지만 또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가야해 라고 말하는 친구의 목소리는 원래 친구의 목소리가 아닌 꼭 나이든 할아버지의 목소리 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소리도 없는 깜깜한 배경 속을 홀로 걷다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친구가 가야해 라고 말하고 끝난 방송. 어떻게 보아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송 내용에 넷상에서 이런 방송을 내보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글들이 올라왔고 다수의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24일 도라에몽 작가 후지코 F 후지오 선생이 23일 간부전으로 6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는 방송이 보도가 됩니다. 후지코 선생은 부고 소식이 들려오자 그 전날 방송을 목격한 목격자들은 마지막 친구가 가야해 라고 말한 목소리가 꼭 후지오 선생의 목소리하고 같았었던 것 같다라고 하죠. 그 뒤로도 그 방송을 본 목격자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목격자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방송 내용이었는데 깜깜한 배경 속에 걷던 친구에게 도라에몽이 벌써 가버리는구나 라고 말하자 친구가 가야해 라고 말하고 방송이 끝났다 등 약간씩은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점은 이카나캬 즉 가야해 라는 말은 다들 동일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방송사에 문의까지 합니다. 혹시 방송사가 후지오 선생을 기르기 위해 심야에 방송한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후지오 선생은 진구의 무대를 학창시절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했었고 또 선생은 심야 방송이 나온 날 당일 23일에 사망하였는데 사망 보도는 24일에 나와 대중들에게 알려졌으므로 후지오 선생은 사망을 미리 안 방송국이 추모의 개념으로 방송을 내보낸 것이 아니냐고 문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송국은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없다고 답하죠. 그리고 그 방송 영상 역시 남아있는 것이 없고 목격자만 다수 존재하였으며 그때 당시 목격자들 말 토대로 재현 영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괴담을 믿는 사람들은 24일 부고 소식이 전파를 탔는데 23일 후지오 선생의 사망 당시 방송이 흘러나왔고 방송을 목격한 점들을 미루어 후지오 선생이 가기 전에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갔다고 믿고 있으며 도라에몽 팬들은 도라에몽 작가 후지코 F 후지오 선생을 괴담으로 추억하고 있습니다.